호남 지역구는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고 실제로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역대 선거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비례정당 선거 관련해서 뭔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비례대표만 후보를 내기로 한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조사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비례정당 지지율이 2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아가면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관계가 지금처럼 고착화될지 아니면 조금의 변동이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궁금하죠. 저희들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처럼 가파르게 오를 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 건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층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선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민들은 진보 개혁의 정치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런 메시지가 매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 뭐 내가 감옥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물려주는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쪽 지역민들이 거기에 많이 호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만으로 일당이 되고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이 됩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남은 게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까지 장악이 되면은 이제 정말 독재정치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일당이 되어야지만이 신속하게 이 독재정치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만약 조국혁신당이 뜸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혼자 차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조국혁신당이 우리 민주당과 늘 함께 궤를 같이 하겠냐? 이건 아무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이재명 대표단 체포동의안이 표결했을 때 우리가 늘 우군을 생각했던 모 정당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반대된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민주 진영의 본영, 본대는 우리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일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광주 시민, 유권자들이 늘 명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일단 제1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 입법 국회에서 가지는 위상 또 실질적인 어드밴티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광주의 투표율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광주의 그 당시 투표율이 37.7%. 네. 원래 광주나 전남 지역이 모든 선거에서 다른 지역, 전국 평균보다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실제로 그렇죠. 이제 시민들이 네. 지역민들 네. 갖고 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40%도 안 되는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명성에 좀 흠집이 날 만한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유권자들의 냉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자칫 지역구만 생각하면 너무 한쪽으로 민주당 출신 후보들만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민주당이랑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분석에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민주당만을 위한 투표라면 안 갈 수도 있죠. 투표장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당을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투표장이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온 김에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다. 굉장히 저한테 유리하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우리 우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또 제가 강조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일당이 되고 과반을 차지하지만 효율적인 대투쟁이 가능하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